안녕하세요. 마요르카에 4년차 살고 있는 마요르카 언니 에바라고 합니다. 저는 마요르카에서 스냅 사진 촬영도 하고 있고 영어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 처음 오셨으면 마요르카 여행에 관심 있으신 분이시라면 아니면 제가 한국 사람인데 스페인에서 특히 마요르카라는 아름다운 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시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주셔서 매주 따끈따끈한 비디오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다시 돌아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브런치 맛집 그리고 푸에블로 에스파뇰이라고 해서 그 마요르카의 그 팔마 시내 근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15분 정도? 한 20분 정도 이제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 또 예쁜 또 스페인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신데 제가 비디오에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걸어가서 Passeig del Bon이라고 해서 본 거리인데요. 거기 이제 마요르카에 정말 비싼 브랜드들이랑 자라랑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에 있는 그런 거리인데요. 거기 지금 크리스마스라 가지고 예쁘게 불빛 막 장식해 놓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또 특별한 동물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꼭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그 특별한 동물이 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또 파세이 델본 거리 지나서 또 마지막 마무리는 또 예쁘게 불빛이 장식되어 있는 아주 마요르카에서 중요한 곳 중에 하나, 플라자 델 콜트라는 곳에 또 여러분을 모시고 갈게요. 그러면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봐싸, 게 봐싸, 미야오.
오늘도 이제 아무래도 Pueblo Español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혹시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셔도 좋을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Paseo de Born, Plaza del Gord, 거기 다 너무너무 예뻐서 로맨틱하게 분위기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마요르카에 놀러 오시는 친구분이나 가족분들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좋고요. 좋아요. 그래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비디오 또 따끈따끈하게 또 마요르카 아니면 스페인 관련 정보 들고 열심히 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차오, 아디오스, 하스타 루에고.